여러분에게 학교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에게 학교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학교란 핫플레이스다. 나에게 학교란 비타민이다. 제2의 집인 것 같아요. 집 다음으로 제일 제가 오래 있는 곳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학교한테 정이 가지 않을까.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색소나 흙이나 이런 걸 넣으면 색깔이 달라져요.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학생이 받는 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 공부를 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알아간다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저는 체육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머리 아팠는데 딱 체육을 하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 외에는 책 읽기, 소설 그런 거를 특히 좋아합니다. 저는 동아리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제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인데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들이랑 이렇게 놀 수도 있어서 동아리 시간이요. 홍보부라서 홍보를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새로 친해지기도 하고 제 학교를 소개해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재밌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네. 국어나 영어 같은 문과 과목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가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나 아니면 발표 같은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의 친밀감, 유대감? 인맥과 기초 지식을 가장 많이 얻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학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고 네, 이거를 계기로 우리도 이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기획 의도인 학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잘 저희의 기획 의도를 알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친구들을 대표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점도 있었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 하면은 저도 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학교가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인터뷰 영상들을 보고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맞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강미디어. 아니, 좀 어떻게 해봐, 저거! 책상에 올라서 뭐 하냐고? 뭐 하는데? 너 왜 찍고 있는데? 너 왜 찍고 있는데? 아니, 너 왜 찍고 있는데?